내장산 앱길 이주암으로 옵니다. 옛날 서당촌 그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한참 젊었을 때 첨단 방사선 연구소 건설 현장 소장할 때 여기 주말이면 잘 오고 또 수시로 잘 왔죠. 여기가 바로 내장산입니다. 내장산 금모래마당 펜션에서 가까운 코스 내장산 들어가는 이주암 저수지입니다. 아, 앞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내장산의 길입니다. 여길 넘으면 백양사 순창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짜 멋있다. 그리고 내장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 이주암 저수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수지에 이렇게 맑은 물이 있죠. 맑은 물에 단풍이 비치면 그렇게 보였어요. 한번 땡겨서 보겠습니다. 이 저수지의 맑은 물이 단풍하고 이렇게 딱 보일 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지금 아직 이런 철이라 단풍이 없네요. 이게 진짜 내장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장산, 아, 봉우리 잊어버렸네. 철의봉, 뭐 불출봉, 연지봉, 까치봉, 뭐 서불연망가, 망해봉. 어쨌든 이 봉우리를 갈 때 이 길로 가면은 힘들지 않고 서서히 산불식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코스입니다. 오늘 참 신비로운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장산 가장 재밌고 편안하고 쉽고 오래간만에 자연의 길을 거닐 수 있는 이런 코스입니다. 아유, 뭐 그림만 봐도 이렇게 멋있어요. 여유롭게 단풍 구경할 수 있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멋진 길입니다. 옆길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리조트 개발로 앞에는 개발돼 가지고 자연 경관이 앞모습은 아니지만 이 뒷길만큼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길 봐야 참다운 내장산을 구경할 수 있고 멋진 산책을 구경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아, 내장산 보이죠? 이렇게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코스대로 가면은 내장산을 가장 진솔하게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길 보여줍니다. 이 길 잊지 마시고 여유가 있고 시간 있으시면 꼭 이 길 한번 들리시면은 내장산의 참나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주암 저수지 보세요. 이 저수지는 아까 그 용산호, 용산호는 그냥 길 옆에 있지만 이건 자연 속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아, 그대로 보존된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연이 개발하지 않고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이것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경관. 아무리 농촌이 소멸되고 어찌어찌 하지만은 이런 경관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자연이 지켜지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 멋있다. 바람에 사랑사랑 가을바람이 불고 유튜브를 편집할 수 있는 실력을 여기서 제대로 발휘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곳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고 촬영해서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세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묵묵히 혼자 걸어도 좋고 편안한 연인끼리 걸어도 좋고 가족끼리 누구나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편안한 길입니다. 이런 길이 진짜 코스가 아니겠어요? 이렇게만 걸어도 자연을 즐기는 맛, 하는 맛. 제가 이 바람이라든가 숲 향기를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는 전달할 수 없지만 느낌은, 이 마음은 전달이 되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저수지 진짜 멋있죠. 저수지 한번 당겨볼까? 아, 여기가 진짜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아, 당겼습니다. 이렇게 짜자자자 이런 모습을, 이게 진짜 자연이죠. 정말로 이런 걸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거.